그래서 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자만의 정치 철학을 위해서 말레이를 하다가 네. 대통령 지금 저 그 뭐 한 번 됐죠. 아.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뭐 간식자 뭐 이런 데 비판을 듣고 있는데 네. 부담 지웠죠. 그다음에 뭐 친박 비관의 갈등을 불을 지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말레이를 평가를 하고 싶어도 그렇다면 저는 그 친박을 넘어서도 비관을 넘어서도 새누리를 나가서 혼자 그 서로 쓸 수 있느냐 지금 언론에 이런 얘기 나와요. 박영선 그 새정치연합 의원하고 이해군 전 의원하고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신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저는 그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상희 교수님이 이번에 이 일은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인 성격과도 좀 일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끝까지 자진사퇴 거부한 유승민. 이게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인 누구나 그 성격과 기질이 있는데 그거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이래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유승민을 오랫동안 기문거리에서 지켜봐온 측근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권주 대신 벌수를 택했다. 권주는 자진사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벌수는 의총 소집을 뜻하는 것인데 어쨌든 의총이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벌주로 택했다. 자, 순교자형 정치를